예, 우리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 이쪽 바라봐 파트너 기대됩니다. 와, 그동안 고생들 하고 고생하셨고요. 멋지게 또 영화가 만들어졌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. 중앙 바라봐 주시고 하나 둘 셋. 예. 바람. 바람 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아, 남친과 있어도 바람을 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요? 네. 결혼할 거 아니잖아요. 예. 그러니까. 어, 그래요. 어린 나이에 예. 많은 좋은 남자들과 그런 연애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바람 필 수 예.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예. 결혼하기 전에는 바람을 뭐 연애... 핀다 안 핀다라는 개념이 성립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. 아... 예. 그건 너무 자유를 구속하는 것 같아요. 예. 약속이잖아요. 난 이해가 아니 맞나? 오시적이다. 어. 아니 결혼을 안 해도 아니 그렇죠. 결혼하기 전에 교제도 약속이잖아요. 예예. 예. 근데 바람을 핀다는 거는 저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헤어지고 나서 이렇게 그 만나는 건 전 괜찮다고 생각. 어차피 뭐 어차피 뭐 결혼할 거 아니니까. 네. 헤어지고 만나는 건 괜찮은데 지금 아까 그 소율 씨도 그렇고 헤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뭐 잠복해 보니까 남자가 나타나고 꼭 남자 때문에 바람 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헤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. 지금 이게 반론을 많이 하는데 어떻습니까, 멘터님? 그러니까 약속이라고 해도 그게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구속할 수가 없어요. 이게 마음이 움직일 때 내가 지금 이 남자랑 사귀니까 이거를 물론 성실히 해야겠지만은 진짜 내 마음이 갈 때는 그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래야지 무리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면은 오래 사귀고 이제 이런 거를 굉장히 좀 미덕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죠, 그렇죠. 꼭 그게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.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내 마음인 것 같아요. 어. 네. 그럼 바람피는 우리 이성을 용서하는 게 맞을까요? 아니면은 저는 그래서 사실 바람핀다라는 개념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예? 용서라는 개념도 굉장히 어떤 단죄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마음에 안 드는데 사실 용서할 입장도 아니고 오히려 예, 예. 그 사람이 나한테서 마음이 떨어져서 다른 사람한테 마음이 갔다면은 내가 그 사람을 갖고 싶으면은 내가 더 매력적일 필요가 있고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그 사람 단죄하고 뭐 이런 차원의 문제는 너무 조금 좀 후진적이라고 생각해요. 그러면 뭐 이거는 예, 한번 바람핀 게 아니라 자주 양쪽을 다 오가면서 유지하는 양다리는요? 그거는 이제 발각되면은 어떤 한쪽으로 몰릴 거예요. 그 분명히. 근데 예를 들어서 둘 다 하겠다 그러면은 이 반대쪽이 아 나는 그거 감당 못한다 그러면 이제 깨지는 거죠. 근데 네. 보니까 예, 예. 그 아니 이게 정말 무슨 결혼